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선방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일단 2분기 잠정 실적부터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7일 금요일 날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워낙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예. 일단 2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0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던 2009년 1분기, 당시에 이제 5,9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영업이익이. 네. 이후 대략 한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보다 한 22% 정도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은 무려 95% 이상 급감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불황 탓에 1분기에 사실은 좀 충격적인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랑 비교를 해도 한 6% 안팎 정도 줄어든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도 1조 2,4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5%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일단 1, 2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반도체 한파의 여파가 크다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실적 하락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뭐 2천억도 안 되게 예상하는 것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한 증권사도 있었고요. 예. 증권사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7일 공시 당시 한 2,800억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장의 전망치를 비교했을 때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저 주가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사업 부문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사업 부문은 어땠습니까?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 부문의 적자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에서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예. 1분기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사업 부분별 세부적인 실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는 27일에 열리는 기업 설명회에서 아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좀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추정하자면 올해 2분기에도 1분기 수준과 비슷한 어떤 영업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DS 부분에서 한 4조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냈을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랑 실적 자체의 규모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4조 원 안팎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고 예. 구체적으로 국내 증권사 중에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근접했던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좀 증권사들을 보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6,34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DS 부분 영업 손실을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6,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DS 부분 영업 손실이 4조 6천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아직도 DS 부분의 영업 손실을 이 네네. 휴대폰 쪽에서 그럼 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 부분에서 좀 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사실은 조금 기대를 좀 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반기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공시를
그 실적 공시를 한 이후에 네. 뭐 증권사의 어떤 그 바닥론에 대한 엄청난 리포트들이 쏟아졌고요. 일단은 아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3분기에는 반도체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다. 네. 아직까지는 뭐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아직 흑자는 안 됩니까? 네네. 3분기 네.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반도체 사업에서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제가 뭐 최근에 만났던 이제 반도체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친 걸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바닥론은 중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FN 가이드 삼성전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3조 6,9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을 뭐 적게는 한 2조 원대, 많게는 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분기에는 확실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사실은 감산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뭐 재고가 줄면서 업황이 네.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또 더 감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아,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뭐랄까요? 초미의 관심일 텐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1위, 시장 점유율 1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네. 시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진단이 나오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규모를 크게 가져가면 바닥을 찍은 이제 반도체 시황 개선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일례로 이제 뭐 메리츠 증권 같은 증권사는 7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실적 설명의 기조에 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했는데 네. 이 얘긴 즉슨은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설비 투자 축소 의지 표명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시황 자체 개선 속도가 달라질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판가름 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7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설명회를 갔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감산 의지를 표명한 게 다소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일전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기업 설명회에서 우리가 감산 규모를 좀 늘릴 것이다. 설비 투자를 좀 축소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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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론은 중론이기 때문에 아마 네. 주가 자체는 조금 다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설명회가 27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27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설명회 네.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